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부땡입니다. 오늘은 이 어묵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한 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. 먼저 어묵 한 장을 길쭉하게 썰어줍니다. 이렇게 길쭉하게 바로 사용하셔도 좋고 한 번 더 잘게 썰어주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어묵 써는 것만 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. 이제 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대파를 대충 송송송송송송 썰어가 한 줌 가득 넣어주고 파를 흔들어주면서 파기름을 살짝 내주다가 흔들흔들 양파 반 개를 길쭉길쭉하게 대충 채 썰어서 한 줌 넣어줍니다. 그러고 양파도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. 볶아. 어느 정도 양파의 겉면이 탄 것처럼 보일 때 썰어둔 어묵 한 장을 다 넣어줍니다. 그러고 어묵도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. 아니, 어묵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첫 판부터 대파가 나오고 양파도 나오고 장난질이냐 라고 하실 텐데, 대파와 양파는 어묵을 볶을 때 맛을 더 좋게 해주는 선택 재료이니 생략하시고 바로 어묵만 볶아도 좋습니다. 이제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넣고 진간장 한 스푼,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밥과 양념장을 비벼주면서 다 같이 볶아줍니다. 볶아. 만약 좀에 짜게 보인다 싶으면 걱정하지 말고 밥을 좀에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러면 5분 만에 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단맛을 빼주고 1시간 뒤에 이빨이 껴서 꼬소분 향을 터뜨려줄 통깨도 뿌려줍니다. 어묵 한 장만 썰어서 뿌리는데 볶음밥이 완성되다니, 간단하게 어묵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것만 묵기에는 목이 맥힐 수도 있으니 국물 요리도 갑시다. 먼저 냄비에 종이컵으로 물 두 컵 부어주고 볶음밥을 만들 때와 똑같은 재료로 썰은 어묵 한 장 넣어주고 채 썬 양파 한 줌 더 넣고 볶음밥 할 때 쓰고 남은 썰은 대파도 한 줌 넣어주고 진간장 한 스푼 넣고 굴소스 한 스푼도 넣고 이제 한번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보글보글 볶음밥에 똑같은 재료와 양념으로 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다 됐으면 빼주고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도 살짝 올려주면 이건 볶음밥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다. 간단하게 어묵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볶음밥부터 한 숟갈 떠먹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. 볶음밥을 먹으면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짜장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살짝 짜장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어묵탕도 멸치 육수를 우러내지 않았지만 해물 육수를 낸 듯한 진한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어묵 볶음밥과 어묵탕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입니다.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진 날엔 뜨끈한 어묵탕과 볶음밥을 방구석에서 만들어 보이소.